방탄소년단과 빅히트는 얼마 전에 7년 재계약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빅히트와 방탄소년단의 계약 만료는 2025년입니다. 최소한 진, 슈가의 군대 제대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때까지 TXT가 자리를 잡아서 회사를 먹여 살릴만한 아티스트가 되지 못할 경우 방탄소년단은 돌아올 수 있는 둥지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하이 쿨키즈! It's 쿨나 타임! 엔터테인먼트 액터 김쿨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쿨나 타임입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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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신인 그룹 특집.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신인 그룹만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이번 주도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쿨이슈 지금 시작할게요. 일부 방탄 팬들은 이번에 데뷔하는 방탄소년단의 후배 그룹 TXT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일각에서는 보이콧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빅히트가 이때까지는 방탄소년단만 전적으로 신경을 써줬는데 동생 그룹이 나오면 방탄소년단에 대한 투자나 케어가 덜해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방탄소년단이 이때까지 뮤직비디오에서 그 독특한 세계관과 콘셉트로 많은 매니아를 양산했는데 TXT와 이러한 컨셉들이 겹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TXT가 3년 안에 탑 아이돌 그룹 수준으로 뜨지 않는다면 방탄소년단 완전체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증권사의 레포트에 따르면 2022년 혹은 2023년부터 방탄소년단의 군입대가 시작됩니다. 현역 아이돌 멤버들에게 군입대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한창 전성기를 구가할 나이에 필연적으로 2년의 공백기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방탄소년단은 이미 20대 후반에 접어든 멤버도 있습니다. 맏형인 진이 92년생, 슈가가 93년생, 제이홉과 RM이 94년생, 그리고 구호즈 멤버들이 있죠. 그리고 막내 우리 꾸기가 있고요. 가장 먼저 군대에 가는 방탄소년단 진의 경우 대학원 크리, 석사 크리, 박사 크리 여러 가지를 해도 입대 연한이 2022년일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나이처 스펙트럼이 좀 넓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빅뱅처럼 동반 입대를 하지 않을 시에 최소 5년은 공백기가 예상됩니다. 최소 5년은 방탄소년단 완전체를 볼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게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동반 입대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TXT가 국내 최고 아이돌 그룹으로 빵 뜨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멤버의 입대 연한이 몰려있는 2022년, 2022년부터 3년간은 이미 덩치가 커져버린 빅히트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2022년부터 3년간은 빅히트의 수입원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방탄소년단이 빅히트의 유일한 수익가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빅히트는 얼마 전에 7년 재계약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빅히트와 방탄소년단의 계약 만료는 2025년입니다. 최소한 진, 슈가의 군대 제대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때까지 TXT가 자리를 잡아서 회사를 먹여 살릴만한 아티스트가 되지 못할 경우 방탄소년단은 돌아올 수 있는 둥지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TV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군제대한 아티스트를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기까지는 굉장한 소속사의 힘이 필요합니다. 군제대한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아티스트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인기가 많더니 군대 다녀와서 연예계에서 굉장히 존재감 없어지는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많죠. 2년간의 공백을 가지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방탄소년단 같은 월드클래스 아이돌에게는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할까요? 마스터 단기 바로 헤어스타일이다. 헤어스타일 기간에는 약속도 잡아서는 안 돼. 매일 떡밥이 떨어지거든. 올해는 어떤 떡밥이 있을까? 아니 오늘도 떡밥이 풍년 아니야? 아니 떡밥이 야, 아니야? 야 이게 무슨 셀카 아니에요? 야 이건 떡밥이다. 내가 떡밥이다. 아니 야 뭐야? 뭐야 이 김태형 떡밥은? 주워, 내가 떡밥이다. 김태형 남준아. 얘들아 대형 떡밥이야. 왜, 뭔데? 뭐지? 진영이 아직이 그래 그만 둔다고? 이야 그런 떡밥이 있었단 말이야. 컴백 시에서 전국의 복근 노출? 노출? 에이 아니야. 상에서 준비했어. 어때 어때? 아쉬우네.
좋아. 아, 그럼 너 떡밥 이렇게 들어와. 자, 광빈님께서 또 네. 아, 인사 한번 드리죠. 네. 둘, 셋, 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아이고, 우리 피디님. 페스타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가요? 진실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어떨까요? 비의 안무 레슨 이런 거 어떨까? 아, 아,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먹는 거 말고 이번엔 좀 맛있는 걸로 하면 어때? 에이, 아니야. 어? 알겠어? 아, 우리 장터 연구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똥꼬들을 다 이렇게 해서 약간 개로짓을 좀 해. 막내로서. 막내로서.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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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페스타도 대성공이다! 됐어! 자, 마스터 단계까지 잘 따라왔나? 그렇다면 당신의 덕력이 얼마나 업되었는지 함께 확인해볼까? 이때까지 TXT가 빅히트를 건재하게 방탄소년단의 공백을 메꿀 수 있을 만큼 크지 못하면 방탄소년단의 해체는 자연스러운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멤버들은 빅히트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소속사로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BTS! 아미! 아 진짜 저는 이 상을 받아도 울었을 거고 안 받아도 울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꼭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이 순간 같이 있는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미 되게 올해 초가 생각이 나는데요. 올해 초에 저희가 되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해체를 할까 말까 고민도 했고 근데 다시 마음을 정말 다잡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마음 다잡아준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고 저희 항상 사랑해주시는 멤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해주는 아미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YG의 위세가 빅뱅 군입대 전과 군입대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빅뱅은 YG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머리 비워라 불을 지펴라 리리라라라 가는 거야
Wow, fantastic baby. Dance. 빅뱅이 활동할 때 이미 많은 동생 그룹이 나왔고 동생 그룹들 말고도 YG에는 배우들도 많고 다른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빅히트는 다릅니다. 빅히트에는 방탄소년단밖에 없어요. 2022년까지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빈자리를 채울 후배 가수를 만들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탄소년단을 어쩌면 영원히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국내외에 계신 아미 여러분, TXT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각 기획사에 새로 내놓은 아이돌 그룹들 이야기와 분석을 더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요. 오늘은 쿨나라, 안녕!